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생각하게 되면은 통계 조작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이제 앞으로 뭘 조작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많은 나라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사기범들을 어떻게 이름 잡아가 집어넣을 겁니까? 통계 조작,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사기 조작, 예? 보험 조작, 보험 사기, 선거 사기, 통계 사기, 예? 입학 사기, 취업 사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문정권 하에 때 여러분들 이제 이 양반들 부동산 정책도 합리화해야 되고 원전도 원전 경제성을 여러분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일명 임금주도 성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통계를 125차례 이렇게 조작을 한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분이 김수미입니까 김현미 씨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또 뭐죠 김상조 청와대 실장 김수현 청와대 실장 뭐 선거 사기에 비하면 애교죠 뭐 통계 사기.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뭐가 살아남겠습니까? 125차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주간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럼 뭐 선거도 이런 수사 한 번 안 받는 세상인데 통계 사기 좀 쳤다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끄럼도 없고 그냥 뭐 이게 조민 씨 딸 되는 조국 씨 딸 되는 조민 씨 이런 법정에 해가지고 아니 본인이 여러분들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참석 안 했는지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응? 검찰이 위증하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 위증하면은 위증죄로 또 걸립니다. 이렇게 경고해도 뭐 이렇게 주변에서 잘 이렇게 조언했겠죠. 아버지가 법 기술자니까 가가지고 일찍 잡아 떼라 그렇게 했겠죠. 서울대 공익인권법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냐?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참석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위증이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사기공화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오늘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은 1심 재판부나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이름들 제공한 그런 증거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여러분들 씨하고 다음에 부인되는 정경심 씨하고를 공문수 위조나 이런 부분으로 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다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에 유죄가 확정되어 있는 문제조차도 뭐죠? 또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뭡니까? 나는 참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옛말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나라라는 것이 그 나라의 체제의 여러분 근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선거니까 선거가 여러분들 사기로 점철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모든 사기가 만연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식자청이나 나라 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무심해 가지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예, 그래도 한 10분 지났네요. 오늘 여러분들 시사 논평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제2부 공직선거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킹덤북스에서 나왔고 김동주 교수가 쓰신 신학과 역사학을 아주 잘 조화시킨 그런 대작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시계나 생각의 지평을 좀 확대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시리즈는 이제 5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4권은 4.15 총선을 다룬 것이고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선거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